안녕하세요. 대전성정 김미아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네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1차 사역을 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갔다 와서 멕시코하고 엘살바도르를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슴에 담기지 못하고 그냥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울산 성전이랑 칠레를 맡고 있는 동해 성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처음부터 제자가 찾아지는 그런 것을 다 보고 가슴에 담고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성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음에 그 시차 적응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약간 희미하게 듣다가 계속 집중해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여기에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충격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봐야 한다. 봐야 하니까 꼭 보고 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몇번 하셨어요. 근데 계속 봐야 한다고 하니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는 목사님은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충격도 받아야 돼서 계속 메시지 전부터 계속 찬양 시간에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동안은 귀로만 듣던 성경 말씀, 그동안 들을 때 설교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고 가슴에 내려오면서 품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거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당세복을 저희가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단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요. 칠레를 이제 넘어갔는데 한 나라를 보고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칠레를 이동하는 중간 내내 계속 칠레를 두고서도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찾아지는 거기 현지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격을 좀 받게 됐습니다. 가장 회개가 많이 되었던 거는 제가 한국에서 구호처럼 너무 외치지 않았나. 당대 세계복음 하고 싶다. 당대 세계복음 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입으로만 했던 것 같아서 그런 회개가 좀 많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대전성전이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멕시코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제자들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너무 너무 많은 회개가 됐고요. 항상 대전성전은 그런 핑계 변명을 댔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만 다락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럼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뒤에 있어야 되고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전도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멕시코 현장에 딱 갔을 때 거기 평신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잠깐 구두를 사려고 가면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희가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음료수 하나 사고 나서 남는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게 목사님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복을 볼수 있는 그런 모델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전할까 내가 너무 진짜 창피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회개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한명한명 만나면서 정말 가슴에 담기고 계속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입으로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있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 풍성한 메시지 자체가 없었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한 가지만 계속 메시지를 하시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같은 내용을 계속 21강을 계속 같은 내용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들려지는 거는 계속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메시지 그동안 1년 2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지막 이제 콜롬비아로 떠나기 전에 되게 이제 묵상을 혼자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당세복을 하시는구나. 진짜 이 퍼즐을 다 틀어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맞추시는데 그 맞추는데 제가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이거는 인본주의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멕시코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필리페 목사님 거기 현장에서 로베르토 목사님께서 필리페 목사님이 영향력이 크니까 그 교회를 두고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집회를 이제 그 강행하셨는데요. 처음에 엘리케 목사님께서 도끼 메시지로 강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진짜 안 들리는 그거를 거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메시지를 끊으셨고 그래도 엘리케 목사님은 계속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마이크를 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엘리케 목사님께서 약 한 10분 넘게 마무리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틀짜리 집회를 거기서 딱 중단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멕시코를 섬기는 대정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딱 끊기는 순간 펑펑 울게 됐는데 옆에서 수경 자매가 울지 마시라고 이게 맞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맞다 이게 우리가 열심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특출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된 이 사람이 하는 게 맞구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이거를 거기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서 또다시 이제 찾게 된 훈카르 목사님을 보시고 제가 마음에 정리가 된 게 훈카르 목사님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시셨고 저희가 그 봉고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차를 타고서는 12시간 정도를 타고 갔어요. 거기 한 12명이 타서 갔는데 정말 힘들게 갔는데 거기 훈카르 목사님이 이제 계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저희를 다 이렇게 모으시더니 이것만 보시면 된다. 여기에서는 이것만 보면 다 본 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간 그 분들을 다 밖으로 모아서 훈카르 목사님이 그 포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훈카르 목사님께서 잠깐 한 5분 정도 그 포럼을 하시는데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말씀하시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이 복음을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면서 아 맞다 진짜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한 사람 예비된 자 합당한 자 한 분이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갔을 때 그분이 반응을 보이면 그분이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가 맞구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돌짝밭 가시밭이 그게 아니라 정말 옥토가 있구나. 이 예비된 합당한 자가 있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멕시코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또다시 10시간 넘게 버스 그 봉고를 타고 오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그런 모든 피로가 다 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고요. 마지막 멕시코를 떠나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진짜 대전 성전 많이 회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진짜 이 복음이 짧게는 2, 30분 만에, 정말 짧은 분들은 5분이나 10분 만에 이 메시지를 한 번 딱 듣고 결론 나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그냥 패스해요. 너무너무 불쌍. 저희는 너무 흔하게 매일매일 듣는 이런 메시지가 귀하지를 못하고, 거기는 한 5분만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반응 보이지 못하면 그냥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아, 이러면 안 된다. 정말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희미한 다수가 필요 없다. 확실한 한 명, 확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간 나라, 이제, 콜롬비아로 가게 됐는데요. 역시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메시지가 멕시코에서 나온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사역자를 두고 한 나라를 살릴, 시대를 살릴 그런 한 사람 제자를 위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조 목사님도 그렇고 엘리케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선별한 그분만 초대할 수 있게 해라. 여기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한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들어도 전혀 상관없다. 한 사람만 알아들으면 된다. 계속 그런 중심으로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저는 이번에 중남미를 처음 갔다 왔는데,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한번 제대로 못한 저한테 이런 현장,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진짜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으로도 안 되고, 이게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걸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계속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거, 내 것이 될 때까지 들으시면서 같이 당대 세계 복음화 진짜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목사님께서 중남미를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확실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동안은 여기에서는 그냥 너무 저희한테는 공기가 너무 흔하게, 너무 중요하지만 흔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이 메시지가 너무 흔하게 선포가 되니까 너무 중요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진짜 이 메시지가 정말 귀하고 우리만 알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동안은 한국에서는 귀로만 듣던 말씀들, 귀로만 듣던 설교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니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진짜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면 진짜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정말 꼭 가보셔야 된다. 이거를 강하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셨을 때 저희가 이제 자기 전에 포럼을 이제 중간중간 하게 됐는데요. 쉽게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정말 결단을 하시고 다 오셨거든요. 저 또한 그냥 쉽게 갔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정말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제 중심, 제 믿음만 딱 보셨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딱 정리,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마무리를 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았던 게, 우리 대전성전에서도 다음 너무너무 감사하게 엘살바도르 두란노 대회를 이제 두고 있는데 다 같이 가야겠다. 안 가면 선별이다. 이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못 알아듣는 다수, 희미한 다수는 절대 필요 없다. 내가 먼저 확실하게 세워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과 100% 소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대전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인제는 절대 인본주의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10월에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심을 갖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을 다 보게 됐고 멕시코 나라는 같지만 엘살바도르에 마벨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벨 목사님이랑 중간중간에 그 언어로 소통은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게 정말 감사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콜롬비아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마벨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한 2분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시작하는 동시에 마벨 목사님이랑 저랑 펑펑 울면서 그런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거기에 처음 본 제자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대표로 오셨는데 딱 보자마자 이 복음 딱 하나로 다 같이 하나가 되는구나. 아,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게 맞다.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이 정말 다 같이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게 맞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오시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큰 믿음은 없지만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리고 기둥을 세우라는 그 2016년 말씀처럼 정말 2016년 남은 기간 아직 많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다다 이 매순간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겠고 믿음을 키워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다 같이 당대의 세계복음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